있어. 지금 신혼방이라 공개하기가 좀 민망한데.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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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인상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제가 이렇게 이 집에 들어오면서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방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계단도 있고 여기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화에서 인상이가 3화? 그거까지 기억해. 3화에서 인상이랑 보미의 그 반나절만의 재회를 찍었던 곳입니다. 되게 요즘 그때 너무 민망했죠? 네. 좀 어딘데요? 예, 저희 침대인데 저희 신혼 침대예요. 신혼 침대, 이번에 또 바꿨어요. 이번에 좀 약간 봄이 취향에 맞게 좀 새롭게 단장을 좀 했습니다. 어울리죠? 봄이 저랑은 안 어울려요. 제가 또 키가 장신이다 보니까 내가 누우면은 진짜로 이게 나는 진짜 이게 봐봐, 이게 되게 발이 여기 닿아요. 제가 또 키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자기가 지금 봐봐요. 지금 보면은 바로 이렇게 누웠잖아요. 손을 뻗으면은 원래 저는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자는데 이게 손이 닿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쓰는 침대가 3미터. 진짜 자랑을 하던지 3m. 새로 사고. 네, 이번에 하나 샀는데 가로 2.6m, 세로 3m. 네, 그런 데도. 그리고 여기 집 기가... 오면서 자기는 집이 훨씬 좋대요. 그런 데까지. 아니 나는 싼 가구, 싼 거를 쓰는데 그걸 내가 인테리어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꾸민 거야.